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그죠? 예, 기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끝난 거고, 이제는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을 갖다가 좀 더 다듬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법에서 안 한 게 협회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협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진도를 갖다가 좀 정리한다는 측면에서요 81페이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1페이지를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죠. 예? 이게 이제 중개사법 40번 문제예요. 40번 문제는요 무조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문제짜리를 갖다가 사실상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중간중간에서 조금씩 다루고 나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리되었을까는 오늘 좀 지금 보면은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요것을 통해서 40번 문제에 요걸 갖다가 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는 사실상 여기를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상 수업 시간에 이제 뭐 공부를 여기를 제대로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기만 하면 되게 쉬운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은 조금 걸릴지도 몰라요. 이게 뭐 제 생각에 제 마음 같아서는 요거 그냥 시험에 나오는 거 한 20분 정도면 요거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약간의 시간을 갖고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81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2번을 보세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 매수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중개사법에 보면은 14조 2항에 경매에 있어서 매수 신청 입찰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이때만큼은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는 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인에 관한 요 제도가 있는 거고요. 이건 대법원 규칙으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규칙 밑에 대법원 예규에 관련된 문제가 또한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예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다 해서요. 제일 먼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을 보시면은요. 거기 1번 토지, 2번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3번 임목, 4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5번 공장재단. 중개사법하고 타이가 있다면은요, 중개사법은 4번과 5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놓여 있죠? 예. 그거 왜 그러냐면요, 중개사법은 공장재단, 그 다음에 공장저당, 그 다음에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요렇게 해가지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다 하고 동일어야. 뭐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바꿔. 한번 만들면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4번 5번 이걸 합치질 않고 있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중개 대상물하고 완벽하게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잠깐 고개 드실래요? 자동차 경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동차도 경매 나옵니다. 자동차 경매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매수 입찰 대리를 해줄 수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걔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닌 사람들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안 한 일반인들이 자동차 같은 거 경매해줘도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적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는 대리를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대리하는 것까지는 용납이 돼요. 근데 그거를 업으로 하는 거. 뭐로 하는 거? 직업으로 하는 자는 오직 누구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은 뭐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중개사법의 중개 대상물하고 완벽하게 어떻다? 같다. 처음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예전에 경매라는 걸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경매에 있어서 자, 매각기일 날, 매각기일이 뭐 하냐? 경매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이 매각기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다룬 게 이런 걸 다뤘어요.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대금이 3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A는 들어가서 얼마를 썼냐? 3억 4천을 썼어요. B는 들어가가지고 3억 3천을 썼어요. C는 들어가가지고 3억 2,500을 썼어요. D는 들어가서 얼마 썼냐? 3억 500을 썼어요. 자, 누가 제일 많이 썼어? A.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쓸 적엔 여기에 입찰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입찰 보증금은 얼마 넣는다 그랬어? 예, 매수 신청 금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최저 매각 대금이라 그랬어요. 예, 최저 매각 대금의 10%.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씩 집어넣었다 여기? 예, 3천. 그래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 중개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매수신청 입찰 대리라고 할 때 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쓰는 거야. 이걸 쓴다? 이걸 쓰는 게 뭐라 하냐면 입찰표 작성이다 그거요. 입찰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거야. 매수신청표요. 그리고 이것만 작성하면 되는 거요. 아니면 거기다 돈 집어넣어놔야 돼. 그래, 이거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돈 집어넣고 이거 작성하고. 그래서 뚜껑을 닫으면 그게 뭐라 그랬어? 뚜껑 닫아서 내면 그게 입찰이다. 그럼 이 집행관이 이걸 뜯어서 봐. 그게 뭔다? 그래서 뜯어서 보는 게 개찰이야. 봐가지고 요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최고가 신고인이 A입니다라고 하는 게 뭐다? 개찰이야. 그래서 이런 최고가 신고인이 나오게 되면 차순위 신고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차순위 신고는 뭐냐? 1등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1등한 사람이 돈을 못 내면 내가 사겠다야. 1등한 사람의 하자가 있으면 내가 사겠다는 뜻이요. 1등한 사람이 돈 못 내면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못 내면 내가 사겠다라고 이 사람들 중에 아무나 뭐 할 수 있다? 차순위 신고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차순위 신고를 한다? 아니면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 어떤 사람이죠? 최고가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어떤 사람? 큰 금액을 적은 사람만이 차순위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가 신고 금액이 지금 얼마요?
입찰보증금이 얼마요? 빼면 얼마 나와? 이거보다 큰 금액을 쓴 B. 자, 최우선 신고 된다, 안 된다? 아, 뭐야, 차순위 신고. C. 그래요. 그래서 근데 D는? 그래서 차순위 신고인이 2인 이상 있을 땐 누가 차순위 신고인 되는 거요? 금액을 높은 금액 쓴 사람. 근데 차순위 신고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얘도 3억 3천이고 얘도 3억 3천 썼을 때는. 그리고 둘 다 차순위 신고를 했어, B와 C가. 금액을 같이 쓰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추첨. 법에는 추첨이니까 재미뽑기 하는 거요. 예, 그렇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댔어요. 그래서 이런 차순위 신고가 되고, 얘네들은 차순위 신고를 인정하고 얘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얘가 대금 납부 기일까지 돈을 못 내게 되면 입찰보증금 3천만 원 낸 액수를 돌려준다 아니면 안 준다. 이거 돌려준다면 그게 어떻게 보증금이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안 주고 이게 경매 사용하는 거예요, 도로. 이게 뭘 쓰되는 돈이야. 그런데 얘한테 차순위 신고를 주면 얘는 얼마 썼어? 그럼 이거하고 또 얘가 낸 돈 이게 있을 거 아니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억? 그럼 얘가 3억 4천 쓴 거보다 얘한테 기회를 줬을 때 그 배당받는 사람들이 손해봐, 손해보지 않아.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차순위 신고가 인정돼. 얘가 인정 안 해주면 3억 5천 5백이 되겠죠. 얘한테 인정해주면 3억 3천 5백으로 얘가 쓴 것보다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래서 차순위 신고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차순위 신고는 최고가 신고 금액에서 입찰보증금 뺀 액수보다 큰 금액을 쓴 거. 이게 차순위 신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 매각일 전까지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게 뭐냐? 이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라는 게 우선 매수 신고야. 근데 그 우선 매수 신고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우선 매수 신고를 인정해 주는 건 누구냐면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오로지 누구 하나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해야겠네요, 이거. 이거 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끝나고 경매 한번 읊어볼게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예. 그래요. 공유자. 그리고 임대주택법상에 근데 지금요, 여러분들 임대주택법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개인 임차인들도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이 될 수 있는데, 고임차인들 빼고요. 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국가나 뭐 저기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들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임대 아파트들 쭉 그걸 갖다가 이제 건설회사들이 맡아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 놓고 그 건설회사들이 저기가 나요. 부도가 나게 되면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겠어? 경매가 나오게 돼 있어. 부도가 나면. 경매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임차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임차인들,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뭘 인정해 준다?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요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 그 뜻이야. 아, 요 금액이 아니지. 이거죠. 최고가 신고 금액으로 내가 사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자, A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A는 난데없이 그저 1등 못한 게 되잖아. 그래서 이런 이거 우선 매수 신고가 있게 되면 이 범위에서 최고가 신고인은 차순위 신고인으로 본다야. 최고가 신고인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차순위 신고인인데요. 그러면 차순위 신고인은 뭐냐? 결국은 얘가 돈 못 내고 못 사면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권리가 있는 거야. 사실은 포기하는 게 나은 거야. 아, 그럼요. 강력하게 의사표시하고 들어왔는데 포기하는 게 낫지. 그 차순위 신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요. 그래요. 차에서 차순위 신고를 포기한 사람이나 아니면 최고가 신고인이 안 된 사람으로서 차순위 신고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즉시 내 썼던 이 3천만 원 어떻게 해요? 입찰보증금. 돌려받아가지고 가. 이게 경매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매각기일 날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이에요. 자, 매각기일 날 우리가 법원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다시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뭐해? 입찰표 작성하고. 뭐 집어넣어?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얼마 집어넣어요? 최저매각대금의 10%. 그거 집어넣어. 그래요. 그래서 개찰을 하면 누가 돼? 최고가 신고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차순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래요. 차순위 신고. 그리고 매각기일 전까지 무슨 제도가 있다?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어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와 B의 이게 갑과 을의 공유 지분이었어요. 거기에 을의 지분이 지금 경매 나온 거야. 그게 최저 매각 대금이 3억이었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과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내부적인 어떤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친척지간이라든지 끈끈한 우정관계에 놓여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사업상 동업자 관계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같이 공유했지만 난데없이 얘와 공유하기는 싫다는 거야. 그럴 때 A가 뭐 할 수 있다? 우선 매수 신고. 그래서 우선 매수 신고는 매각기일 전까지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매각기일 한 3, 4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하면 어떤 일 벌어지겠어? A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엿 먹어라고. 한 6억 선에. 그러면 갑이 얼마에 사야 돼? 최저 매각 대금 얼마인데? 3억인데 6억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도 우선 매수 신고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 입장에서 공유 지분이 경매 나왔을 적에는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왜? 덤탱이 실수? 있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 갖다가 동시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우선 매수 신고제도 공유자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들 이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A는 그 범위에서 뭐가 돼? 차순위. 차순위인이 되면 그거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면 이 돈, 3천만 원 어떻다? 그게 이날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여기 적힌 게 뭔가 한번 볼까요? 1번에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그게 뭐요? 최저 매각 대금의 얼마? 그거야. 두 번째, 뭐요? 입찰표 작성, 제출. 세 번째, 뭐요? 차순위 신고. 네 번째, 1등 못하면 뭐 한다? 보증금 달라고 해서 3천만 원 받아간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요? 예?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요? 우선 매수 신고가 있게 되면 차순위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즉, 지금 여러분들 거기 적혀 있는 그 일곱 가지는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요? 매각기일 날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행위들이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범위라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면 아마 40번은 얘였을 거예요.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일은 이라는 게 10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요? 인도명령 명도소송 즉시항고가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인도명령 명도소송 즉시항고 있다 없다? 인도명령 명도소송 즉시항고는 소송대리요. 법률대리라는 거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입니다. 그 일곱 가지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뭘 기억하자?
인도명령 명도도성 즉시항고. 이거 수업한 적 있어 없어? 예, 그거 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등록제도입니다. 그거. 자, 여러분들 그 등록제도는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중개사법의 등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주고 뭐한다? 통지한다. 그리고 나서 뭐한다? 요거 며칠이요? 예, 요건 뭐요? 이거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중 교부가 있어요. 며칠이네? 이게 14일이요. 며칠이네요? 14일. 그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보면 여기에서 등록 신청할 땐 첫째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다. 뭘 작성해?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거였죠. 여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시에 등록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서 작성이요. 두 번째로 수수료인데 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아니라 대법원 예규로 정한 수수료예요. 뭐로 정한 수수료? 그래서 이 대법원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처럼 수수료처럼 이게 뭐 열몇 개씩 되는 게 아니야. 대법원 얘기는 하나야. 예, 대법원 예규는 몇 개? 그래서 걔가 시험 문제예요. 2만원, 3만원입니다. 얼마, 얼마요? 예. 써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겨. 그래서 얼마, 얼마? 2만원, 3만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예, 거기 적혀 있을 겁니다. 2만원, 3만원. 그 다음, 칠판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요게 뭐냐면 등록 요건이죠. 자, 등록 요건. 여기서도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 신청 시에 등록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등록 요건의 문제는 이거야. 자, 일단 이 사람들은 다 기본이 뭐야? 공인중개사여야 되는가? 개업공인 거야. 공인중개사가 저거 할 수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거야? 개업공만 할 수 있어. 14조. 개업공. 개업공밖에 못해요. 단 중개인은 어때? 제외요. 중개인을 제외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 거기 공인중개사라고 적혀있는 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이란 뜻이야.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뭘 받아요? 예. 세 번째로 사무소 확보 없어. 왜? 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이구나.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면 사무소 있어 없어? 그래요. 세 번째 중요해요. 업무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법상 업무보증은 등록요건이었어요? 등록증 교부요건이었어요? 그리고 업무 개시 요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의 업무 보증은 뭐다? 등록 요건이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의 경우,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얼마? 1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그리고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하고 금액이 어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알 게 있어요. 중개사법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해와요. 끊임없이 변해왔지만 얘네들 한번 만들면 바꾼다고? 게을러 터졌다니까 안 바꿔요. 과거에 이 이제 두 개의 중개사법하고 이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법이 이제 같이 성정될 때만 해도 중개사법의 업무보증금액은 중개사법,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5천만 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분사무소 둘 때마다 5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래서요, 매수신청 대리하는 이 법원에서의 이쪽에서는 따블로 잡은 거예요. 뭘로? 그래서 여기도 7일이니까 뭘로 잡았어? 따블로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증금액도 따블로 잡았던 거야. 그랬는데 중개사법이 어떻게 해버렸어? 올려버리는 바람에 매수신청 대리 쪽의 업무보증금액하고 지금이 어떻다 금액이 같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 그래서 이거 따블이구나. 그리고 원래 이 금액도 따블이었는데 지금 같아진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증이, 아, 이게 항상 여러분들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로 나오잖아요. 중개사법의 등록 시에는 업무보증은 등록 중 교부 요건이고 매수신청 대리에 있어서 업무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저거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실무교육입니다. 뭐요? 자, 요 실무교육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예,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따가요. 경매. 자, 여러분들 요 실무교육은요, 여기서 실시권자가 누구요? 지도지사죠. 여기서 실시권자는?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기관이 행정. 여러분들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위탁하고 있어요? 지정하고 있어? 지정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업무 위탁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지사가 누구에게 위탁한다? 예? 여기에 있어서는 위탁 제도가 아니라 얘가 지정을 하죠. 누구다? 예, 이건 대협이다. 예,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긴 실무교육 누가 봤죠? 이렇게 봤죠? 여기는 누가 봤죠? 이거요. 일단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요. 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사법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의 대상자죠.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에 있어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의 대상자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에서는 실무교육을 법인의 임사원 전원이 받죠.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에 있어서는요, 누가 받소? 법인의 경우. 예? 법인의 경우 대표만 받는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여기 교육시간은 몇 시간이요? 아니었죠. 여기는요. 예, 이렇게 교육 시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난다라는 게 여러분들 실무 교육에 있어서의 특징이고요. 자, 법원 행정처장은요. 여러분들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여긴 주체가 뭐냐면 지방법원장이야. 주체가 누구라고요? 지방법원장 말고 딴 사람 이름 나오면 틀려. 그러나 법원 행정처장이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몇 번? 두 번은 어디냐? 실무교육, 교육 지정 누가 한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매수신청 대리 업무. 협회의 매수신청에 관련된 업무는 누가 담당한다? 법원 행정처장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누가 나온다? 법원 행정처장. 나머지는 다 누구다? 예,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요, 여러분들, 예, 같은 내용들이 거기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거기 82페이지에 4번 등록의 결격사유 보세요. 자, 등록의 결격사유는요, 여러분들, 먼저, 제일 먼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간이요. 등록 취소된 사람 몇 년?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간 등록 결격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야. 어이. 중개사법상 누구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개업공 아닌 자가 돼버린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아니야.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돼버려요. 이게 절등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자, 중개사법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중개사법상 개업공이면서 이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중개사법상 이게 아닌 게 되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등치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중개사법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법원, 죄송합니다. 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대법원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쪽에서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등록이 취소돼서 개업공인중개사이기는 하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셔요? 이쪽이 아니면 이쪽은 자연이 아니지만 이쪽에서 아닌 자가 되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 바뀌어 그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법원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중개사법상 취소로 말미암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런 경우는 임등치요.
이쪽은 뭐라고? 어, 이거 이쪽이 없어지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던 사람 중에 아닌 자로 바뀌면 얘가 그러면 여기는 어떻다? 그럼 아닌 자로 바뀌는 건 등록이 취소될 때만 아닌 자로 바뀌어 아니면 사망계산 시에도요. 그리고 폐업 시에도.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폐업을 했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야 아니야?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여기서 절등치해야 돼. 그래도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등록 결격? 그러나 여기서 폐업해가지고 이 등록이 취소됐다면 폐업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1년 만에 저기 중개사법상 등록을 다시 했어.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3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절등치, 그 등록의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1번이 시험 문제야.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자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단서가 중요해. 단, 뭐?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는 어때? 시험에 나오면 그게 뭐로 나와? 포함이라고 나온다는 거요. 폐업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다. 이럴 적에는.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오. 뭔지 줄 알까, 이거? 중개사법에서 등록이 취소됐는지, 어? 그러면 이쪽 지방법원장이 뭔지 줄 알아가지고서 이걸 등록 취소시킬까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러면은 요 사람이 반드시 1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내 신고요? 자,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야. 중개사법에서 벌어진 일을 지방법원장한테 며칠 내 신고하는 거다? 자, 예를 들면 얘가 중개사법에서 자격이 취소됐어. 며칠 내 신고? 누구한테? 지방? 법원장, 그 얘기가 나와야죠. 여긴 주체가 누구니까?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하는 거야. 사무소 이전했어. 며칠 내 신고? 10일 이내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도 사무소 이전 신고는 며칠이요. 근데 매수신청 여기에서도. 자, 다시요. 여러분들, 폐업했어? 며칠 내 신고? 중개사법은? 미리 신고야. 폐업했다는 건 이미 신고했다는 거야. 그럼 폐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됐을 땐 지방법원장한테 며칠 내 신고? 예? 10일 내 신고라는 거요. 수업을 했어. 자, 중개사법에 며칠 내 신고요? 미리 신고야. 근데 매수신청 대리 여기에서는? 예? 10일 내 신고야. 군사무소 설치 신고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신고 절차 가지면 그 저절로 신고되는 거야. 근데 이때 법인 대표였던 자는 분사무소 설치에 된 것을 지방법원장한테 신고해 줘야 돼. 며칠 이내 신고? 중개사법에서 발생한 일을 지방법원장한테 며칠 내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는 거야. 근데 신고한다 안 한다? 하긴 뭐래. 관심도 없어. 서로들 관심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여기 신고는 무조건 며칠?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의 결격사유 하면은요, 제일 먼저 기억할게요.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 단,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시에는.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지금 지워버렸네. 조금 전에. 성질이 급해서 자꾸 지우나 봐. 아까, 매각기일 날 뭐 하는 그 얘기 거기다 적었는데 그 매각기일 날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예전에 수업한 적이 있어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 먼저 이런 거 했었어. 이 경매 절차를 전체를 주관하는 자를 집행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최저 매각된 거 아까 3억이라고 나왔죠? 그거 대충 쓴 거 다 감평된 그 금액이다. 그때 그 감정평가한 사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고 그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못한다. 근데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친족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다. 경매 절차를 갖다 전체를 주관했던 집행관은 본인만 못한다, 가족도 못한다. 예, 그리고 간평인, 가족, 친족까지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친족까지 못 들어와. 그러나 그 법원에서 일하는 법관과 사무원들은 본인만 못 들어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었어, 수업하면서. 판사가 돈 많다, 판사 와이프가 돈 많다. 왜? 경매해가지고. 신랑이 소스 주고 경매해가지고 판사 와이프들이 돈 많다. 그런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요.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했죠. 채무자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물상보증인은 할 수 있다.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 건 얘기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행위, 이제, 제한 능력자라 그러죠? 예.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경매에 있어서의 전 경락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하면서 마지막으로다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를 얘기했어요. 민사집행법, 즉 민사집행법이 경매에 관한 법이에요. 이 법을 위반한 사람, 확정 판결 받고 나서 몇 년간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2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제가 이랬어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도 얘는 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들 결격 사유 2번이요. 2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민사집행 절차. 그게 경매 절차라는 거야. 유죄 판결 받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얘가 시험에 나오면 3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둘 다 2년이야 그게. 그래서 이거 수업하면서 그랬죠. 전혀 아니오라 그랬어요. 뭐다? 예? 2년이요. 근데 그게 3년으로 꼭 고칩니다. 그래서 3년, 2년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는 거야. 별거 아니오. 나머지는. 그 다음 법원 행정처장은요. 여러분들 그 저 실무교육하고 하나는 어디서 나온다? 협회. 일단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등록증을 보세요. 자, 등록증 교부 누가 하오? 지방법원장. 재교부 누가? 지방법원장.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기계상 변경. 그죠? 사무소 이전. 다 똑같은 이야기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를 보세요. 4번. 그 6번의 등록증에 4번. 등록증 등의 게시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일단 자격증 없어. 왜? 이미 걸려 있어. 그 다음 등록증.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중개사법상 등록증이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이요. 그 다음 매수신청 수수료 요율표. 됐어요? 보증설정 증명하는 서류. 똑같죠? 근데 중개사법에서 이거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게시 안 하면.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는 여기에는 과태료가 없어요. 이 동네 과태료 있다 없다? 없어서 그 과태료에 해당하는 게 임업정이야. 무슨 업정? 처음 듣죠? 임업정은 뭐냐? 임의적 업무정지야.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절업정이요. 절대적 업무정지야. 근데 여기는 임업정. 그래서 특히 중개사법에 과태료 사유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여기서 뭐로 되어 있다? 그래요. 중개사법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은 절대적 업무정지. 그렇지 않으면 임업자. 자, 예를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헷갈리죠? 야, 자, 4개월 수업을 했어요. 4개월 뭐 했어? 그러면 이 수업한 사람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으면 지방법원장한테 어떻게 해야 돼? 며칠 내에. 예? 10일 이내 신고를 해줘. 그러면 지방법원은 법원장 여기 빠르다 아니면 되게 늦다? 왜?
게으르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자 휴업 신고해가지고 4개월 휴업 신고를 했어요. 그 10일 이내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막상 있잖아. 법원에서 일하는 애들이 일하는 게 그렇게 느려요. 천천히 천천히 하고서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 내려줘. 뭔 처분을 내려줘? 왜? 업무해 안 해?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준다니까. 근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천천히 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있잖아 남은 게 1개월밖에 안 남았어. 업무정지 처분 한다 못한다. 예? 이게 할 수 있어 얘네는. 그래서 지네들 성격을 알아 지네가. 지네가 지네 성격을 아니까 업무정지를 어떻게 놨는 줄 아시오?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업무정지. 자, 90페이지 보셔. 90페이지. 거기 맨 밑으로 내려가서 9번. 업무정지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은 몇월 이상? 몇 년 이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1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 업무정지는 뭐냐? 거기 적혀 있는 거는요. 절대적 업무정지는 여러분들 중개사법상 어느 문제가 발생했을 때야. 됐어요? 그리고 임의적 업무정지는 여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거 없다 그랬지 이 동네? 그 대신에 이 동네 거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이 여기 몇 개월에서 몇 개월? 1월에서 2년. 이렇게 넉넉히 잡혀 있다는 거. 왜 2년까지 돼 있을까요? 아이, 군대 가봐. 군대 가면 애들 몇 년까지 놀아. 그죠? 그러니까, 왜 휴업도 무슨 사유입니까? 휴업도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사유야? 업무정지 사유라니까. 아까 안 읽었어? 아니, 중개사법에서 놀게 되면 여기서도 놀게 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거 중개가 아닌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 중개사법에 있으면, 중개사법에서. 자, 야, 봐봐요. 중개사법상 개업공인 중개사 아닌 자가 돼버리면 여기서 뭐 해버려? 절등치, 등록을 취소시켜. 중개사법상 사무실 놀게 되면 여기서는 뭐 해버려? 업무정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유였든지 간에 업무정지고 절등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등록의 결격 사유에는 뭐가 있었냐? 3년,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등록 결격인데 다 뭐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런 게 적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업무정지도 여기, 아니, 저 중개사법상 휴업한 것도 여기서 업무정지 사유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를 몇 월에서 몇 월로 잡았다? 지네가 게으르고 늦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1월에서 그렇게 잡아놓고 있다. 나는 넉넉히 잡아놓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실무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83페이지요. 83페이지 7번 실무교육 찾았어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누가 지정한 기관? 그거요. 법원행정처장. 단 개업공인중개사에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 누구만 받아? 그래서 아까 써놓은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실무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몇 시간? 32시간에서 44시간. 그 다음 8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맨 꼭대기 3번. 자, 실무교육은 직업윤리, 그 다음 출치세요. 민사소송법. 자, 실무교육 과목에는 민사소송법이 있다, 없다? 예? 있어요. 거기 실천하잖아, 지금. 자, 실무교육 과목에 민사소송법이 있다, 없다? 이게 웃긴 거예요. 민사소송법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재판하는 거 관련된 법이야.
그거 아까 인도명령, 명도소송 이런 게 다 어디 나와? 그 다음 민사소송법에 나오거든? 근데 해 못해. 그거 못하게 했으면서 민사소송법이 있잖아. 실무교육 과목에 들어있어. 필요할까요? 불필요할까요? 근데 있다는 거야. 왜? 법관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야? 법관이 제일 자신 있는 과목. 여러분들, 법관이 여러분들보다 저기 많이 알까요? 공법? 절대 여러분보다 많이 알지 않아요. 왜? 아, 법전 뒤져보면 나오는데. 법전 뒤져보고 찾으면 되잖아, 걔네들.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절대 많이 알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아요, 사실은 법은.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법, 그게 무슨 법이야? 그래서 그거 자신 있다고 그거 집어넣어놨다는 거야. 막상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소송 절차에는 관여도 못하게 하면서 집어넣었어.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 거기에 보면 이제 경매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는. 민사집행법이 바로 경매법이요. 그리고 쭉 가면 나중에 거기에 평가 줄지세요. 평가. 중개사법엔 평가란 얘기 없어. 근데 여기는 뭐도 한대? 예, 평가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실무교육 받고 나서 여러분들 시험 보나요? 안 보나요? 예? 봐. 예, 그 마지막 날 시험 봐요. 예, 하지만, 저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에 있어서는 이게 의무사항이야. 평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그 4번 보시면은요. 그 1호, 2호가 바로 뭐냐면 대협이라는 거죠. 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보다 대협. 그 다음 공개사업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개사업 할 수 있다 그거야.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똑같아. 다만 여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뭘로 바뀌면 돼? 법원? 왜? 왜? 아니 오로지 대법원 행정처장 하나 나온다니까. 협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2번. 자, 공제 규정을 정해서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 여러분들 법원 행정처장. 3번 협회 공제사업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땐 누구의 승인을? 중개사법은 이게 다 누가 들어가? 그렇죠. 그걸 누구 이름으로 고치면 돼?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지요. 회계년도 종료 몇 월? 줄 치세요. 2월. 중개사법에서는 이거 몇 월이었어? 3월이었어. 그래서 이거 공시 안 하는 중개사법은 뭐였어 이게? 500만 원이야. 과태료였던 거 아니오. 그래요. 근데 여기는 3월이다, 2월이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 다음 7번. 예. 건전성 해할 우려가 있고 할 때 시정명령할 수 있다. 누가 하는 거야?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 8번. 금융감독원장은 누구의 요청이 있을 시? 그래요. 직접 조사, 검사할 수 있다 해서 협회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가게 되면 누구 이름이 나온다? 법원 행정처장 이름이 나온다는 거요. 예. 나머지들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행위가 있죠. 자, 매수신청 대리행위는요, 여러분들,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것을 뭘로 한다? 직업으로 한다는 거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업인 거예요. 이래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요 매수신청 대리를 하려면 대리의 경우에는 뭘 증명하는 게 필요해?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이거요.
그 다음에 업으로 한다는 걸 뭐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나는 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요? 그렇죠. 이거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게 대리에 관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업으로 한다는 것은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 거야. 매 사건별로. 뭐마다? 사건마다 이걸 내는 거예요. 단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적엔 하나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의 경우는 누구만 해?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이거 플러스 모인 것까지 더 들어가게 또. 감사합니다. 그거요.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필요로 하다. 라는 게 거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85페이지. 대리행위의 방식.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하고자 할 땐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증명 사본. 그겁니다. 대리인 등록증 사본 제출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방식은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제출한다. 개별 매각의 경우 매 물건 번호마다 사건 물건 번호마다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야. 매번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할 때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장소일 때만 하나로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 그 다음 자, 위임장에는요, 뭐 이런 거 한다. 그리고 인감도장 날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3번.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위 문서 외에 모두 요한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까지도 요한다는 거요. 왜냐? 여러분들,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말 그대로 대리야. 근데 이걸 소속한테 시키면 복대리지. 심지어 분사무소에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맡아왔다 할지라도 누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해야 된다? 대표. 법인 대표밖에 못해요. 예. 네. 그래서 대표만 무슨 교육을 받았어? 대표만 실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인의 경우는 법인 대표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4번에 들어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간접 출석시킬 수 있다, 뭐 누굴 보낼 수 있다. 그걸 고민해. 고민할 거요. 고민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 확인 설명, 그다음에 사건 카드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 설명은요, 중개사법에는 확인 설명하는 시점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는 시점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예? 중개사법은 다르죠.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가 있으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고,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 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확인 설명서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해서 법원 갔다 온 다음에 확인 설명서를 쓸까요? 아니면 확인 설명하면서 쓸까요? 그게 차이점이요. 위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확인설명 들어가고 확인설명서가 작성된다는 게 내용입니다. 자, 1번. 사건을 위임받았을 적에, 그죠? 그때 설명하는 거요.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1번의 다섯째 줄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죠? 위임계약 체결하고서, 벌써 확인 설명서 쓴다는 거요.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시점과 확인 설명서 작성 시점이 어떻다? 같아. 그 다음 몇 년간 보전? 5년입니다. 그 다음 서명 및 날인요, 서명 점 날인요. 여긴 서명 및 날인 없어. 서명 및 날인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뭐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돼? 누구밖에 못해요, 여기?
개업공밖에 못해요. 그래요. 자,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죠? 사건 카드에 철하여 5년간 함께 보존하여야 합니다. 라는 거요. 그리고 서명 및 날입니다.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은 언제 한다? 위임 계약 체결한 후에 합니다. 라는 거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서명 날인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데요. 여기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는 인장 등록 제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등록한 인장 쓰면 돼? 중개사법상 등록한 인장을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중개사법상. 여러분들 중개사법상 인장 등록하고 여긴 또 다른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웃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개사법상 등록한 인장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3번은요 여러분들 그 4번과 연결된 거예요.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거기 확인설명사항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경제적 가치 줄쳐놓으세요. 확인설명사항의 세 번째 뭐다? 그 다음 네 번째,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줄쳐놓으세요. 경제적 가치, 중개사법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설명사항이요? 아니요.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는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였죠. 근데 여기는 부담 인수할 조세요, 권리요. 자, 잠깐 저를 좀 보셔. 여러분들 경매 나왔을 때 물건 경매 물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갖고 왔을 때 맨 처음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뭐부터 부탁하냐면 권리분석부터 부탁하죠. 그래서 권리분석을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물건 얼마짜리냐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이 물건 뭐요? 얼마짜리냐라고 묻는 게 권리분석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분석해가지고 지금 이거 뭐 간평 최저 매각대금 요건데 이거 뭐 저 1순위 저당권 뭐 요건 말소되고 그 다음에 2순위에 있는 요거는 그 이게 지금 순위가 불확정하다. 왜? 이게 보니까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적혀 있는 게 이게 적인데 뭐야 세금인데 세금은 그게 압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이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세금고지서가 언제 발부됐는지 몰라가지고 얘가 1순위가 될지 2순위가 될지가 이게 불확실하다. 그리고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게 1순위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안 되지만 이게 2순위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몰라 사실.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는 또 저기 뭐 앞에 저기만 갖고 하는 줄 하잖아요. 1순위 그 담보물건 그거 하나만 갖고 하는 줄 알잖아. 안 그래요. 실제로는요. 1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아니었을 때는 2순위 권리자랑 또 관계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3순위 권리자와 관계해서 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또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백날 설명해줘도 여러분들 몰라. 여러분들이 뭐 해봐야 알아. 실무를 해봐야지 사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하니까 이거 얼마 써? 해주는 거 그게 뭐야? 경제적 가치 아니야. 확인 설명할 때 그거 빠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얼마 써? 그거 해줘야지.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이거잖아. 그래서 어떤 권리는 없어지고 어떤 권리는 살아남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부담 인수할 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는 말소되고 뭐는 살아남는다 해서 여러분들 고개 드셔. 매수 신청 대리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서 몇 년간? 5년간. 그래요. 5년간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사항에는 경제적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그 다음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할 뭐다? 권리.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